어제 주한미국 대사관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여성가족부 서기관 윤모 씨를 경찰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. 백운 기자입니다. 경찰이 앞부분이 부서진 승용차를 감식하고 있습니다. 이 승용차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변호사 노모 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윤 씨는 어제 저녁 6시쯤 법률 자문을 이유로 노 씨를 불러냈습니다. 조수석에 있던 윤 씨는 제가 서 있는 미 대사관 비자 신청소 앞에서 운전석으로 갈아탔습니다. 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씨의 끈질긴 요구로 운전대를 내줬다고 진술했습니다. 윤 씨는 계속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만 반복했습니다. 5년간 사정을 받았습니다. 망명하고 싶습니다. 파이로 5인 받았습니다. 자신이 과대망상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미국 연수 준비로 영어 공부를 하다 증상이 재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사고를 낼 때 자신이 귀신에 씌였다고까지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런 점을 들어 경찰은 윤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조금 전 석방된 윤 씨는 가족들의 결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윤 씨가 최근 5년간 병가도 안 냈고 인사기록에 정신병력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SBS 백운입니다.